지난 2003년 중화권을 공포에 몰아넣은 건 사스라는 신종 감염병입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무려 77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감염원으로 야생동물 시장의 사향 고양이와 박쥐가 지목됐습니다. 사스가 잠잠해진 뒤 중국 야생동물 시장은 어땠을까요? 광둥성 광저우시의 야생동물 시장. 감염균 차단을 위해 일제 소독이 벌어집니다. 위생 당국이 야생동물 검역에 나선 겁니다. 我们市场呢加强了消毒，消毒呢由人类的一个星期消毒两次呢，改为每天消毒啊。 하지만 철제 우리 안에는 수십 마리의 사향 고양이가 그득합니다. 또 다른 우리 안에는 살아있는 박쥐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박쥐와 사향 고양이는 사스의 숙주로 지목된 야생 동물입니다. 我们不应该觉得，因为这个动物在市场上卖的话，很多，是不是？也不是一年两年了，市场上都没有听说过有人感染过的。 시장 한켠에서는 죽은 야생 동물의 손질이 한창입니다. 물로 씻어내면서 붉은 핏물도 함께 흘러나옵니다. 또 다른 한켠에서는 양치질을 하고 있고 빨래를 넣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위생 관념이 어느 수준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한의 바이러스 확산 직후 단속반이 저장성 항저우시의 재래시장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가금류의 들짐승까지. 판매가 금지된 야생 동물들이 수북히 쏟아져 나옵니다. 철창에 갇혀 있는 살아있는 멧돼지까지 발견됩니다. 종이 상자 안에는 노루 새끼가 들어 있습니다. 첫 환자가 나왔던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은 폐쇄됐습니다. 야생동물 상점들이 입점해 있었지만 지금은 상인도 손님도 모두 떠나 적막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챙길 새도 없이 빠져나왔다고 말합니다. 500多户吗？560多户，一户的话，平均拿走一户有4个人，你说有多少人？ 중국 SNS에선 박쥐 등 야생 동물을 요리해 먹는 동영상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특수한 영양 가치가 있다는 맹신 때문에 야생 동물을 찾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한 바이러스의 또 다른 숙주로 지목된 뱀도 거래하다 적발되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 시장에서는 꾸준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와, 매매 고산풍. 어, 코브라스 내가. 힘 차오. 중국의 야생동물 시장 규모는 우리 돈 1조 7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야생동물 가격표까지 만들어 버젓이 거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용 문화와 인식에 근본적인 개선이 없으면 야생동물로 인한 바이러스 재앙은 언제든 확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 이슈였습니다.